My 친구. Norway. 친구. 와이야, 안녕. 길동아, 안녕. 근데 옆엔 누구야? 내 친구야. 진짜? 헉. 땡. 이런, 아재가 축구로 기절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어의 친구랑 영어의 friend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아닌 국가에서 대부분 같은 나이가 아니어도 friend가 될수 있죠. 어떤 곳은 할아버지와 8살 아이가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친구는 같은 나이인 friend만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아닌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은 friend는 동네 형, 아는 누나, 순천에 사는 동생, 대학 선배 등처럼 사람이 정보와 자신과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는 순천에 사는 대학 선배가처럼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귀찮을 경우 그냥 친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어에서 한살 차이도 클수 있는 거 아나요? 사람에 따라 자신과 형은 친구라고 해도 괜찮지만 자신과 동생을 친구라고 부른다면 동생하고는 친구가 될수 없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동생을 친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는 동생 정도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15살 때의 한살 차이와 40살 때의 한살 차이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 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져서 성인이 된 이후엔 한살 차이도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아무리 그래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에요. 그래서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말하는 경우는 있어도 반말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리 친해도 보통 한 살, 많게는 세살 정도까지만 친구라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르죠? 참고로 한국에서는 빠른 연생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에선 각자의 생일이 아닌 모든 사람이 연도로 나이를 세기 때문에 2000년 1월에 태어난 사람과 1999년 12월에 태어난 사람의 나이가 다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3월 달에 새해 학기가 시작되는데 이럴 땐 국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1월이나 2월에 태어난 사람은 작년에 태어난 사람과 같이 학교를 가서 2000년 1월 혹은 2월생과 1999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같이 학교를 다니기도 해요. 이럴 경우 친구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학교를 같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친구들이 한살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빠른 연생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빠른 연생이란 것을 하나의 사기나 혜택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는 동생인데 어린 사람이 와서 친구라고 하면 화가 날 수도 있겠죠? 또 빠른 연생은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볼 때 그냥 한살 더의 말을 하기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면 귀찮겠죠? 그래서 대학교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무의미해지거나 빠른 연생은 무슨 빠른 연생이 어딨어?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서 그냥 실제 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과도 친구를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빠른 연생은 친구들도 다한 살이 많고 학교에서도 한 학년이 높거나 회사를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연생과 같은 연도에 태어났지만 빠른 연생이 아닌 사람들은 빠른 연생을 형이나 언니로 대해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이가 좀 차이 나더라도 여성끼리 혹은 서로 이성인 경우엔 위, 아래는 있되 반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 friends이긴 하지만 서로 친구라고 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이 빠른 연생 입학은 2003년도에 태어난 사람부터 적용이 안 되는데요. 이제 어린 친구들은 혼란스럽지 않겠죠? 잠깐, 제가 지금 친구라고 했죠? 이처럼 친구는 그 밖에도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르거나 장난을 칠때 사용될 수 있는데요. 보통 어린이 방송에서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친구들이라고 불러요. 안녕, 어린이 친구들.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들, 다음에 봐요. 처럼요. 또한 나이 많은 사람이 자신보다 젊은 사람을 부를 때, 어이, 멋쟁이 친구, 어디 가? 처럼 장난식으로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여느 나라처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같이 예문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와이야, 안녕. 길동아, 안녕. 근데 옆엔 누구야? 아, 동네 언니야. 아, 그렇구나.